갈색지방 활성화에 도움되는 매운맛 식품에 맛과 영양까지 더했다. 봄나물을 곁들인 매운맛 요리 배워볼까요? 매운맛을 내는 첫 번째 식품은 강황. 강황의 캡시노이드 성분이 핵심인데요. 먼저 끓는 물에 강황과를 넣고 대파, 생강, 마늘, 월계수 잎, 팔각을 넣고 1시간 동안 푹 삶습니다. 삶는 도중 고기에 구멍을 내면 캡시노이드 성분이 잘 스며든다고 하는데요. 돼지고기의 잡내까지 잡아줍니다. 간장, 다진 마늘에 강황가루를 넣어 새콤달콤한 소스를 만들고요. 돌나물과 수육 위에 강황소스를 뿌리면 갈색지방 활성화를 돕는 냉채 완성! 봄나물의 향긋한 맛이 함께 어우러져서 맛있고 영양가 있는 고기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매운맛 내는 두 번째 식품은 캡사이신 성분이 풍부한 고추인데요. 고추는 씨를 제거하지 않고 갈아서 준비합니다. 쥐나물은 끓는 물에 소금을 넣은 뒤 데쳐내고요. 찬물에 헹궈 물기를 짠 뒤 먹기 좋은 크기로 썰고 쥐나물에 손질한 오이고추와 간고추, 된장, 다진 마늘, 고춧가루, 참기름을 넣고 버무려주면 매콤 아삭한 고추 쥐나물 겉절이 완성입니다. 세 번째 식품은 알리신이 풍부한 마늘. 마늘을 잘게 다진 뒤 간장과 들기름, 꿀, 고추장을 넣어 섞고 알싸하면서도 매콤한 양념을 만들고요. 손질한 두릅은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마늘과 함께 노릇해질 때까지 볶아줍니다. 여기에 준비한 양념을 넣어 약불에서 타지 않게 볶으면 마늘과 봄나물 향기가 가득한 마늘 두릅 볶음 완성! 봄날 매운맛 식품으로 갈색지방 활성화는 물론 건강까지 챙기세요. 네, 갈색지방을 활성화하는 매운맛 식품들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매운맛을 네. 언제 먹어요? 스트레스 쌓일 때 풀려고 먹잖아요. 근데 다음 내용이 조금은 의외예요. 갈색지방 활성화하려면 가벼운 스트레스를 즐기래요. 근데 스트레스를 어떻게 즐깁니까? 아, 예. 예를 들어 뭐 3월 달에 개학을 한다. 그럼 새로운 적응을 해야죠. 뭐 다음 달에 뭐 어떤 시험이 있다. 그럼 그게 다 스트레스인데 어차피 우리는 스트레스를 갖고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가벼운 스트레스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오히려 이 적색 지방, 갈색 지방과 그다음에 베이지색 지방을 그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서 예외가 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을 과다 분비해서 오히려 복부 비만을 유지했는데 그렇지 않고 가벼운 스트레스를 잘 즐겁게 넘기게 되면 갈색 지방을 활성화하고 베이지색 지방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라고 너무 나 스트레스 받아 이런 마음보다도 가벼운 스트레스는 오히려 도움이 돼 이런 마음부터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요 지방에 이어서 근육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먼저 백색 근육이 있고 적색 근육이 있다고 하셨어요. 이 두 네. 근육의 색깔이 다른 이유부터 좀 가르쳐주세요. 박 교수님. 예, 네. 그 제가 모형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네. 저 그 몸 안에는 섞여 있습니다. 그 이건 근육 섬유입니다. 근육 안에 가느다란 섬유들이 이렇게 있는데 붉은색, 흰색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말씀드렸듯이 하얗게 보이는 건 아니고요. 네. 상대적으로 덜 붉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붉은색, 적근이라고 하는 거는 이 안에 우리 혈색소 들어보셨죠? 빈혈일 때 혈색소 부족하다 하는 그런 혈색소와 같은 헤모글로빈, 근육 헤모글로빈이 많고요. 또 모세혈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혈류량이 많기 때문에 많이 붉게 보이는 거고 이 백근이라고 하는 상대적으로 그런 것들이 적습니다. 이 백근 중에서도 또 이제 AB로 나눠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A형 같으면 아까 베이지색 지방처럼 양쪽에 좋은 점을 다 갖고 있는데 이 적색 근육은 오래 움직여서 되는 그런 지구력이 있고 또 그런 활동에 이제 적합합니다. 반면에 백근이라고 하는 것은 빨리 근육을 수축시키고 할 때 운동하는 그런 운동을 하기 때문에 네. 고루고루 분포하는 역할을 하고 각각의 또 역할이 또 따로 있습니다. 네. 네.